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영웅은 글로벌로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23일 미국 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넷플릭스나 줌비디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나 미디어나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집콕할 때 맛있는 음식, 또 최근에 핫했던 게 떡, 로제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시켜놓고 넷플릭스 하나를 딱 켜두면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종이의 집을 좀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거 빈센조라던가 나빌레라 이런 것들도 많이 추천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예전에는 우리 넷플릭스 이런 거 없어서 비디오빵, 만화빵 이런 데 가서 500원 정도 내고 저는 둘리 같은 비디오를 빌려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비디오방에 가지 않고도 OTT가 워낙에 종류도 많고 콘텐츠도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선택과 고민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시대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넷플릭스 이 기업의 기본 정보와 전일 종가를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웅문 글로벌 빈 화면에 띄어놨고요. 검색창에다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 먼저 넷플릭스의 종목 티커가 중요한데요. 티커는 넷플릭스 딱 기억을 네 글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NFLX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자, 넷플릭스를 검색하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미디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369억 달러 정도로 한화로 치면 약 268조 원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3월 23일에는 장중에 3.8%대까지 상승했다가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2.29% 오른 535달러에서 마감 지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2010 화면에서는요, 뉴스와 재무, 적정 주가, 투자 의견, 배당 같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차트도 볼 수 있으니까요. 2010 화면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와 관련해서는 또 뉴스가 들어왔는데 현재 시간으로 11일 CNBC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최근에 하나의 계정을 이용해서 좀 공유를 해서 콘텐츠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단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한 계정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동시 접속이 4개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로 광고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가족이나 친구, 뭐 연인과도 공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한을 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한편 이에 대해서 BMO에서도 의견을 밝힌 게 있는데요. 기사 하나를 볼게요. 자, 3월 16일자로 보시면요. BMO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목표 주가를 700달러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를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구독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넷플릭스 안 볼래 하고 탈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순 있겠지만 이제 제한을 둬? 그렇다면 공유를 하던 사람들도 신규 구독을, 신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 그래서 2021년 1분기에는 구독자 수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업계 최강자인 넷플릭스의 실적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2623 주식 재무제표 화면에서 살펴볼게요. 자, 2623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연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분기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총 매출을 보시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일단 249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4% 이상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도 458억 원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분기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분기별로 보시면
역시나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45억 달러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상단에 재무 차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재무 차트를 눌러보시면 이런 실적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서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 차트를 화면 번호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606 화면에 들어가시면 재무 차트를 바로 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이번에는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방법, 종합차트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601 화면번호 0601 기억해 주세요. 0601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넷플릭스의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종합차트를 제가 열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이랑 하늘색깔 선이 좀 그려져 있죠. 이 선들은 제가 저번에 또 추가를 했던 지표인데요. 제가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0601 화면에서 종합차트를 보시면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주가가 어떤 흐름을 이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기술적 지표에 들어가서요, 기타 지표에서 여기 보시면 목표가를 눌러볼게요. 자, 클릭하면 녹색 선이 생겼죠. 그리고 적정 주가를 누르시면 하늘색 선이 생겨서 이 화면에서는 나만의 차트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목표 주가의 차트와 그리고 적정 주가에서 좀 갭이 좀 크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해외 주요 기관들이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663 종목별 투자 의견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2663 들어가 볼게요. 2663에서는 여러 해외 기관들에서 어떻게 지금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추천한 걸 볼게요. 3월 23일에 나왔고요. 아르구스 리서치에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목표가는 $650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천일의 종가가 $540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3월 18일에 나온 의견도 한번 볼게요. 자, 프랑스계 은행인데요. 소시에터 제너럴에서는 지금 보니까 매도 의견 제시했고 $340를 제시를 했네요. 추천일 종가는 $500 이상이었는데 목표가는 $340로 제시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수와 매도 의견을 낸 것들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목표 주가까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 세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2663 화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매수와 매도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 뉴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0에서는 아까 제가 뉴스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먼저 최근에 올라온 뉴스를 보면 3월 23일자 아까 아르구스에서는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는 거 봤죠, 우리가? 자, 아르구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 넷플릭스의 장기적인 경쟁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좀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인데요. 그동안 아무래도 넷플릭스도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3월 15일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보면 벤치마크라는 곳의 한 애널리스트는 경쟁 서비스의 성장과 가입자 이탈 리스크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투자 매력도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투자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쟁 서비스가 바로 넷플릭스에게 맞설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9일에 유료 구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월트 디즈니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종목 코드가, 종목 티커가 디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디즈니 할 때 디스 검색해 볼게요. 월트 디즈니 지금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한번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시면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3월 저점 대비해서 역시나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트 디즈니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OTT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예전만 못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벤치마크에서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적정 주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적정 주가는 2630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30 화면에 들어와서 넷플릭스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요. 현재가는 아까 535달러라고 했는데 적정 주가가 3월 22일 기준으로 352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보고 있고 우리 아까 전에 소시에터 제너럴에서
제시를 했던 그 목표가랑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적정 주가는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 상단에 물음표가 있는데요. 눌러볼게요. 자, 적정 주가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해당 자료는 모닝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보창에서는 주식평가나 적정 주가, 불확실성, 경쟁 우위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영문 글로벌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해외 주식을 보실 때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들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도움받으세요.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